먼저 팬들한테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 뭐 감독님의 근황과 팀의 근황. 네, 뭐 저희들은 퓨처스 리그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40게임 정도를 소화했는데 그 가운데 많이 이제 조금씩 선수들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향상된 모습 보면 뭐 저는 뭐 팀과 더불어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. 근데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성적이 좋아졌습니다. 혹시 뭐 그 팀에 달라진 점? 달라진 점은 좀 더 선수들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좀 더 표현하게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어시스트 해주고 그 가운데 또 선수들 간의 경쟁력을 붙여가지고 그걸 최대화 하고 있습니다. 팀은 좀 지도 스타일이 어떠신지?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뭐 느림보 아주 그런 개념을 항상 갖고 계신. 제가 뭐 결국 선수 말년에는 뭐 여러 가지 부대끼는 부분이 많아서 인터벌을 끄는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삼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있는데 제가 이제 퓨처스 팀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전부 이제 없습니다. 없고 선수들이 좀 더 제가 선수들을 가르치고 또 선수들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은 아주 계획적으로 그러고 경쟁력을 갖겠고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고 마지막으로 팬들한테 좀 한 말씀. 저는 잘 몰랐는데 아마 퓨처스 리그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하시니 아주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향후에도 막 꾸준히 이제 저희들은 1승과 또 1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 이 두 가지 어떤 미션을 갖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 채워 나갈 거고 남은 기간 동안 하여튼 그런 과정들을 팬 여러분들도 와서 모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구경하시는 것도 참